직원의 서비스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정만 보면 딱 알거든요. 자본주의 웃음을 지금 띄고 계시는데. 그죠? 네. 어? 어 방금 인상 썼어요. 방금 인상 썼어요. 나도 봤어. 인상, 나도 봤어. 인상을 썼어, 이거. 프로들이 관련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한다. 프로플레이. 안녕하세요. 프로지망생 채훈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이렇게 배경 딱 보면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바로 놀이공원계의 핵인싸. 장성규도 묻어간다는 윤쪽구님이십니다. 와! 한 장에 20번, 한 번에 10번, 돌아가는 11시에 광풀 타고 한 장에 20번, 한 번에 10번, 버리고 신발을 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이동산계 핵인싸. 네, 쭈꾸미 중에 윤쭈꾸가 최고죠. 네, 윤쭈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플래닛 코스터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놀이공원을 직접 만들고 꾸미고 운영하는 게임인데요. 저는 항상 놀이동산 알바만 하다가 놀이동산 사장. 사장으로 하는 겁니다. 갑자기 신분상 팍! 네, 그래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et's get it 해줘요. Let's get it 해줘요. Let's get it! 와우. 저희가 이렇게 한 게임 유저가 만들어 놓은 놀이공원에 왔어요. 네. 쫙 한번 전경부터 한번 훑고 가시죠. 네. 이걸 싹 보니까 이게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와. 이게 물이죠? 물이에요? 아, 네, 네. 대산 네. 인수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와, 이거 손님들이 어떻게 왔죠, 여기? 헬기 타고 왔나요? 입구, 입구. 네, 입구. 여기 스타들만 이렇게 손찌검한다는 그거 아닌가요, 이거? 손찌검 아니야, 뭐라고 했죠? 핸드프린팅? 아, 맞아, 핸드프린팅. 네, 네. 핸드프린팅. 일단은 제가 볼 때 아마추어가 만들다 보니까 그 무료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돈을 안 받고 들어가죠, 지금. 이 놀이동산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처음에 놀이동산 딱 들어가잖아요. 카드,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 받을 수 있는 걸 그 직원이 알려줘요. 지금 이 카드 할인율이 더 높다. 그럼 이 카드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 다 그렇게 내가 몰라도 그쪽에서 다 알려주는군요. 네네. 제 생각에는 놀이동산에 꼭 있어야 되는 기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나 롤러코스터 무조건 있어야죠. 바이킹 무조건 있어야 되고 대관람차 무조건 있어야 되고 회전목마 회전목마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개? 네. 아, 여기 저거 있네요. 관람차. 아닌가? 네, 관람차인데 이게 지하로 이어져 있네요, 이게. 지하까지네요? 뭐지?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상당히 관람차 인기가 진짜 많네요. 근데 원래 관람차 인기 없지 않아요? 관람차 인기가 많아요, 밤에. 밤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밤인 줄 알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인기 속이 많아. 아니, 어떻게 밤과 낮을 착각을 해요. 그럼 제가 놀이기구를 잘 탄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네. 투어를 싹 이렇게 어디 먼저 가야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코스터죠, 롤러코스터인데 상당히 직원들이 골머리 안 아를 정도의 줄이에요.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면? 예, 줄의 양을 보면 안 되죠, 여기서. 그럼 뭘 봐야 돼요? 딱 프로가 봤을 때 혼자 쓰는 사람도 있고 네 명이 쓰기도 하고 두 명이 쓰기도 하고 이래서 오, 네. 4인 가족인데 한 번에 세 명씩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울어요. 진짜 울어요? 울죠. 주머니에 항시 사탕 같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성인이셔가지고 사탕을 못 받으셨겠지만 울면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원래 이게 타고 직원이 여기 이제 안전바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직원이 없어요, 여기? 네, 직원이 없는 무인 시스템이에요, 네. 여기는? 여기 있네요, 저기 뒤에. 네, 이 직원은 이제 이 기구를 움직이는 직원이고 아, 안전 또? 체크. 근데 만약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진짜 출발하기 전에 자기 못하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달라고. 진짜 들어요? 들면은 바로 다시 안전바 올리고 다시 내려드리고. 현재 안전으로서는 제가 볼 때 별점 5점에 1점 정도. 직원의 서비스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정만 보면 딱 알거든요. 항상 웃고 있어야 되네요, 스마일리 페이스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얼굴에 그림자가 졌어요, 현재. 아니요, 지금 약간 썩소, 이렇게. 눈은 안 웃고, 입만 웃고 있는 영혼 없는 상태. 자본주의 웃음을 지금 띄고 계시는데. 그죠? 네, 그죠? 네, 방금 인상 썼어요, 방금 인상 썼어요.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네, 바로 별점 2점이죠, 이 정도면. 이거 무조건 웃고 있어야 돼요. 광대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지금 뭐라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라 하기보다는 놀이동산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놀이동산에서 진짜 365일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특별한 곳이 아닐 수 있지만 손님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진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어 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 타기 직전인데? 근데 이런 경우는 직원이 그 손님을 기억하고 다녀오라고 해요. 타다가 이제 지를 수 있으니까. 네,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 다녀오라고 한 다음에 그 손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선 탑승 권을 드려요. 아, 다녀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시면 저한테 그 이걸 다시 주시면은 바로 태워 드릴 수 있게. 네. 지금 요거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금 샵이 하나 있어요. 이거 머리에 뭐 쓰는 곳인가요, 이거는? 지금 너무 인기가 지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현재. 지금 재롱을 피우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런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팬덤이 지금 생긴 거예요. 제2의 윤축구라고 볼 수 있죠, 이분. 아니, 네. 그냥 재롱을 상당히 많이 피우셨잖아요. 네, 맞죠, 맞죠. 사실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애들이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온다, 이거예요. 아, 재롱 떨어봐라. 내 앞에서 한번 아 알고 오시니까 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는 재밌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재밌나 한번 보자. 어떻게 더 긴장되겠다. 그럼 이제 하는 거죠. 전 딱 왔을 때 아 왔냐 보여주겠다. 하면 네가 내 멘트랑 춤 사위를 보고도 입꼬리가 안 올라가나 보자. 약간 이렇게 조작실 같은 데 들어가서 얘들아 가자 다시 춤추고. 사람들 많이 늘었나요? 상당히 많이 늘었죠. 상당히? 네. 혹시 막 또 부수적인 수입이 또 들어왔나요? 부수적인 수입은 인생 같은 거?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냥 네. 감사하다 윤주구. 네 이런 거. 네 돈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기분 되게 좋았겠어요. 기분 진짜 좋아요. 감사하다 윤주구. 놀이기구 잘 타세요, 근데 윤주구님은? 저 진짜 못 타요. 근데 놀이공원에서 일을 한다고요? 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랑 아이랑 왔는데 부모님이 놀이기구를 못 타요. 아. 근데 아이는 타고 싶어요. 그럼 직원이 같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어떻게 아이보다 더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 네, 괜찮아, 아이한테 괜찮아. 처음에 괜찮다고 하다가, 괜찮아, 괜찮아. 잘 탈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형아도 무서워. 안전바가 나보다는 더 안전할 거야. 으아! 한 다음에 이제, 아이 용기 있게 잘 탔던 거. 사실 윤축구 어린이가 더 용기 있게 탔던데. 지금 딱 한번 딱딱가지고 사탕 주고 아 다음에 좀 본인도 사탕 먹어야 되는데 네. 사실 혹시 사탕 같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이거 보면은 네. 저 앞에 조작 판넬 보이죠? 네. 이것도 똑같이.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아 똑같이 생겼어요? 네. 저렇게 다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네. 거예요? 버튼으로 그래갖고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정지하는 응급처 정지 버튼도 여기 있는 것 같고 이제 멘트 할 수 있는 마이크도 있고 마이크 테스트 했죠 방금? 문제가 있으면 여기 다 뜨기 때문에 손님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탑승하셔도 됩니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저런 거 타다가 전 놀이기구 못 타는데 억지로 좀 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런 거 타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내려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들려요? 들려요. 다 들려요. 그래서 그만하고 그래요? 네. 근데 손님들은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무자들은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손님한테 집중을 하면 손님 소리 들려요. 그리고 X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모아요. 다 봐요. 손님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탑승하셔야 됩니다. 이 놀이공원 한 5바퀴 돈 거 같은데 이 놀이공원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요금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하가 있죠, 지하. 아, 맞아요. 지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포토스팟이 없다. 포토스팟이 없다. 그다음에 음식점이 없다. 그럼 별점을 매기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한 7점? 오, 후한 평은 아니에요? 네. 사실 먹는 건 도시락 싸가면 되니까. 재방문 의사가 있다. 이 정도죠, 7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들릴 데가 없어요. 아니 이건 그냥 본인들이 가지 않을까. 네. 윤축구님이 놀이공원에서 많이 일을 하셨으니까 네네. 뭔가 본인만의 되게 이상적인 네네. 내가 놀이공원 사장이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텐데 네. 난 이거를 꼭 넣어야겠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맞죠. 본인만의 놀이공원을 한번 저희가 커스터마이즈를 해볼까 해요. 네. 그 놀이공원을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네 렛츠 get it. 와 여기 지금 쭈꾸파크에 왔어요. 와 내가 여기 사장이라니. 직원 월급 얼마? 네? 저 일할지 말지 생각 좀 해보게. 무조건 최저죠. 어? 네.